간섭 체크 기능이 업그레이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간섭 체크 기능은 계속 업그레이드 됐고요. 일단 현재 상태에서 한번 써 보기 바랍니다. 쓰는데 지금 간섭 체크에서 여기 타겟하고 툴이 있는데요. 타겟을 선택을 하고 그다음에 툴을 선택 여기서 이제 오케이 해서 10mm 이하짜리 휘종목만 선택. 휘종목만 선택이 되고요. 아니면 이러면 이제 전체 다른 것도 선택이 되는 겁니다. 이러면 타겟하고 툴끼리 간섭 체크를 하는 거예요. 1대 다죠. 10mm 이하 없다고 나오죠. 이 타겟하고 툴은 냉각에서 파팅 서페이스하고 냉각이나 이런 거하고 간섭 체크를 할때 쓰는 거고, 탱크 냉각. 그리고 실제 많이 쓰는 거 여기서 OK를 하면 이제 바로 툴로 넘어갑니다. 툴로 넘어가면 표준품만 선택을 하겠다 하면은 표준품에서도 폴스만 간섭 체크를 하겠다. 그러면 10mm 이하 이렇게 간섭 체크를 이렇게 해요. 그래서 지금 하드 간섭은 완전히 간섭이 된 겁니다.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렇게 해서 오케이 해서 표준품 선택을 안 하고 이러면 전체 바디가 체크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표준품 기준이 아니라 바디 하나하나 다 체크를 하는데, 이렇게 오케이 하게 되면 체크를 해서 나온 게 이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가 한 800개, 900개 되는데 한 10분 이내에 체크가 가능해요. 속도도 굉장히 빨라졌습니다. 예전보다 한 20배, 30배 빨라졌으니까 써볼 만하고요. 여기에서 하드 간섭은 완전히 된 건데, 이렇게 간섭이 된 거예요. 그래서 와이어 프레임으로 보면 이렇게 간섭된 부위가 이렇게 하이라이트돼서 나와요. 가운데로 이렇게 좀 갖다 놓고 이렇게 하면 되겠죠. 간섭이 됩니다. 나옵니다. 가야 되고, 그리고 하단으로 이렇게 내려오면 이렇게 하단에도 하드가 있어요. 이거는 쿨링이나 냉각들은 솔직히 간섭이 되는 게 맞잖아요. 줄 냉각하고 탱크가 간섭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탱크 이름이 있거나 쿨쿨 이름이 있는 이런 것들은 하드로 이렇게 간섭이 생깁니다. 그런 것들은 하단으로 지금 내리게 돼 있어요. 이 부분도 계속 또 보강을 할 겁니다. 간섭이 되죠. 그리고 만약에 요거를 쓰게 되면 이제 선택한 파트만 보는 겁니다. 선택한 파트만 이렇게 딱 보여줘요. NX를 더 하나 띄운 다음에 이걸 보면서 간섭 부위 문제가 있는 것들을 수정을 해야겠죠. 방향키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꼭써 보기 바랍니다.